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오늘 주말이고요. 재성에 이어서 관성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만 같은 내용을 다섯 번째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녹화가 안 됐어요. 중간에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오늘 참 뭔가 안 맞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첫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건강운을 볼 때, 그리고 이것은 수명운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높은 직업운을 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즉, 직업이라는 것은 명예와 직결이 되어 있고요. 남성분들은 자식운을 보는 지표로서 삼고 있고, 여성분들은 배우자, 즉, 남편의 운, 이렇게 살펴보는데 활용을 하죠. 관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극하는 기운입니다. 나를 극하는 기운이라는 것은 나를 장악한다는 의미도 돼요. 같은 말입니다. 관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사주가 아니에요. 저도 관성의 임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저는 그것 때문에 직업이 참 불안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적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십성이기도 합니다. 이 관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즉 관성이 불안정하거나 관성의 임묘지를 저처럼 두고 있거나 혹은 무관성인 분들, 지장간에서조차 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직업 자체가 늘 불안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직을 자주 하시거나 다양한 직업을 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직장에 취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또 결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 자, 그러면 그건 또 어떤 의미냐? 관성이 약하거나 관성을 제때 쓰지 못하고 불안정하다는 의미는요, 그 변하는 틀, 내가 추구하는 직업에 대한 틀 자체가 굉장히 넓고 또 어떤 기준선이 없이 개방적이라는 의미도 돼요. 전혀 전공과 무관한 일을 직업으로 삼고 또 거기서도 전혀 다른 커리어와 상관없는 일로도 이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의 운을 살펴볼 때에는 일지를 보통 보시는 것이 맞고요. 일지에도 관이 없다.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재성이죠. 그러니까 일지에 이 기운 자체가 없고 다른 기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성이면 거의 대부분이 직업으로서 세요. 그운 자체를. 그걸 참고하시면 되시고, 편관과 정관으로 나누어 볼 때, 편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더 무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도 많고,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정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를 정자의 벼슬 관자예요. 바르다. 좀 재미없는 글자가 되겠죠? 이 정관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명예, 또 내가 얻는 어떤 관직, 이런 것도 됐겠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는 십성이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정관이고, 이걸 자식운으로 쓰는 경우는 편관이면 나랑 음양이 같기 때문에 아들로 보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또 정관은 나랑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딸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그첫 번째, 목을 관성으로 쓰시는 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분들은 무토라던가 기토일간을 두신 기토일간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즉, 목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그 오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예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칭찬에 약해요. 칭찬에 약하고, 그럼 칭찬 자체가 이 사람을 일으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 본업보다는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 일에 신경을 쓰다가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기회들, 좋은 일들을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를 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방법은 이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관성이 발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근처에 사람들이 다 떠날 수가 있어요. 하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기회를 정작 놓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주다가 그 사람을 지켜보다가
이제 지쳐서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화관성을 쓰시는 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분들은 경금이나 신금일간입니다. 화가 금일간을 극하거든요. 장악을 하거든요. 금일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세요. 물로 씻어주면 좋은 분들이시죠. 이분들은 내가 이거다 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보다는, 물론 직장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업가 스타일이 많습니다. 1인 기업을 하시던지,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프리랜서죠. 자영업자 기질이 강하고요. 그래서 일반 조직 생활 하시게 되면은 그 조직에서 불합리함 또는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캐치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화를 관성으로 쓰시다 보니까 화 자체가 여름의 기운이잖아요. 생명력이 짧은 것이 바로 화거든요. 쉽게 일어나고 쉽게 식어요. 냄비처럼. 즉, 무엇이 그렇게 냄비처럼 움직이느냐?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과 이성에서, 사실 이성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 화를 관성으로 쓰다 보니까, 이것을 명예운으로 쓰다 보니까,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화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막 욱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참고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 토를 관성으로 쓰시는 분들도 볼게요. 이분들은 임수나 계수일간입니다. 토라는 것은 각 계절의 마지막에서 자리를 잡고 중재하고 그리고 조절을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조용해요. 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꾸준하게 명예에 관한 운으로 쓰시다가 내가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퇴사 혹은 자신의 어떤 뭐 노조에 관련된 일들 뿐만이 아니라 꺾어서는 안 되는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할 때, 여기서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화살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주장이 너무나 뚜렷한 경우엔. 특히 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조용한 정신적인 수의 기질을 그대로 타고나시다가 이 토라는 것 자체가 토가 수를 극하게 되면 토국수, 즉 물이 탁해질 수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고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치다가. 근데 이 수일간 분들도 그 권력에 대한 자기의 어떤 승진 욕구가 굉장히 뚜렷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타협을 하기보다는 좀 괴롭힘을 많이 당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토를 관성으로 두신 분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일간 분들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자료조사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것도 살펴볼 텐데, 금을 관성으로 두고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들은 갑목이나 을목일간이 바로 해당이 됩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가을에 들어오는 기운이잖아요. 즉, 결과물을 내는 것이 바로 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일의 이두 방향에서 사람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일 중심으로 철저하게 판단하고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어떤 그 프로젝트나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실 때 보통 양보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을 관성으로 두시는 분들은 주로 양보나 어떤 조율, 즉 합의가 잘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다섯 가지 오행 중에서 금 관성 자체가 가장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직장 생활 하시거나 또 같이 동업하시는 경우에는 편하지 않은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목일간 중에서도 금을 관성으로 강하게 쓰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의 양보를 안할 겁니다. 여기서는 정말 합당하고 어떤 대가성의 거래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금 관성이다 보니까 강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일과 결과, 실적 위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를 관성으로 두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수를 관성으로 두는 경우는 바로 병화나 정화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수라는 것 자체가 바로 정신이고, 그리고 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용하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관성으로 둔다, 명예로 쓴다. 자잘하게 계산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멀티플레이어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성향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간 분들은요, 어떤 기술직, IT 또는 의학이라든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롭게 정교한 작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 좋은데 일도 잘하고 계산도 잘하고 다 좋은데 그 화내는 포인트가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특히 수관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중심으로 환경을 받아들이는 게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화내는 그 포인트를 잘못 맞춰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 성격을 모르지는 않고 자주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후회를 하고 반성도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예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별거 아닌 일에 좀 이제 무섭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총 다섯 가지의 오행을 가지고 관성은 또 어떻게 보는 것인가,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를 한번 두루두루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즐거운 명리 공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묘한 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한 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